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아란과 응월의 리마스터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1차 테서비 내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테서비 열리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본섭까지 일주일이 더 바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체력을 관리하면서 꾸준히 무늬를 넣어야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웅 직업들도 분명 오래된 직업이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 이펙트가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우선 비욘더가 사신수 컨셉이 되면서 주작, 백호, 현무, 청룡으로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란 유저들이 너무 싫어하는 현무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강화를 하면 최종적으로 사신수가 멋들어지게 공격을 합니다. 아란은 이름부터 이쁜 캐릭터입니다. 언덕 아의 난초 란으로 시련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초창기에는 오피셜이 남캐였다가 지금은 다소 부드러워진 여성 전사로 변신을 했는데요. 아란은 해외 진출을 위해서 넥슨이 유저들에게 공모를 받아서 지은 이름으로 시작부터가 극적이고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란의 이름에서 직접 유래한 주력기로 리마스터를 하는 것은 어땠을까 합니다. 물론 기존의 비욘더가 사연속 공격이라서 컨셉적으로는 사신수가 좋았을 수는 있지만 아란의 시작부터 살펴보는 리마스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합니다. 엔버의 사례로만 봐도 연계형 공격 스킬을 단일 타격으로 만들어준 사례가 없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사연격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엔버는 리마스터가 아닌 일반 개선에서 단일 타격으로 만들어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개개별로 보면 이펙트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연계가 되는 스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타격점을 어느 정도 보여주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지만 쓰다 보면 조금 정신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펙트를 가려도 워낙 커서 너무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전과 범위 차이도 크게 없기 때문에 사냥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럴 거면 범위라도 획기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또한 백호, 현무, 청룡이 비슷한 색계열인 파란색으로 얼음 계열이라서 크게 구분도 안 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럴 거면 왜 나는 거야? 라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설치기도 조금 아쉬운 것이 아란의 상징과도 같은 포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포람 정도는 이렇게 리엔에 있는 것처럼 조금 선을 유지하는 방식은 어땠을까 합니다. 화려함도 좋지만 이런 전사들은 선이 굵은 타격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메이플이 화려한 이펙트로만 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전사는 조금 선이 보이는 스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응월도 이름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물은의 달 월이라는 뜻으로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응월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것일까요? 아란은 유저들이 지어줬고 응월은 어떤 유저가 지어준 것일까요? 응월의 이름은 직업 스토리에서 나오듯이 랑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란디스로 혼자 떨어져서 여우족과 다른 모습에 외로워 보이는 응월을 보고 랑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번 스토리에서 랑이 삭제가 된 것일까요? 은월의 스킬에서 랑이 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정령결속 극대화를 사용하면 자신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 수호 정령인 랑이 나타났는데요. 정령결속 극대화가 사라지면서 랑도 같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물론 너무 스토리로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령결속 극대화가 사라지면서 은월 자체의 성능도 많이 너프가 되었습니다. 정령결속 극대화는 간을 먹으면 거의 무한 지속이 가능했기 때문에 상시 버프로 생각되는 스킬이었습니다. 여기에 붙어있던 공속 1단계도 같이 사라지면서 추가로 공속 스킬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많이 번거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소음결계입니다. 소음결계는 기존에는 60초에 한 번 내가 쓰고 싶을 때 써서 세 번의 치명적인 상태 이상을 막아줬습니다. 특히 건마에서는 창조와 파괴의 디버프까지 막아줬기 때문에 은월의 생존에 큰 도움을 주는 스킬이었습니다. 다만 리마스터에서는
온오프 스킬로 바뀌면서 쓰고 싶지 않을 때도 마음대로 써지기 때문에 생존 능력이 많이 너프가 되었습니다. 30초 동안 디버프를 막아주는데 생성은 또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유틸적으로 무척 애매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정면결속 극대화로 소음결계가 리필되는 것도 사라졌기 때문에 은월의 생존 능력이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아있던 컨셉의 스킬을 무리하게 세분화시키면서 나누기를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기존보다 생존을 더 강하게 하는 리마스터는 봤어도 이렇게 대놓고 너프를 하는 리마스터는 못 봤기 때문에 김창섭 세 글자의 이름을 지우고 싶어하는 은월 유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존재가 사라진 은월처럼 리마스터도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은 것도 뭔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 검색과 조사만 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왜 전부 무시하고 리마스터를 하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진짜 은월됐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레링의 목숨을 건 메이플답게 리마스터도 조건부를 많이 달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분홍겹참이 혼령 범위에서 최종 데미지를 받는 스킬로 변경되면서 기존 리레링의 불쾌한 경험만 그대로 계승하는 패치를 받았습니다. 테스트 서버가 다행히 일주일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이대로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만약에 그냥 들어오면 극딜 버프가 너무 불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리레링도 범위 생각하면서 딜을 넣어야 돼서 무척 불쾌한데 이런 메커니즘은 왜 자꾸 계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의성의 신창섭을 누가 갑자기 납치하고 박수 아저씨를 대신 갖다 놓은 걸까요? 마지막으로 홍류권의 나루토 어묵은 꼭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리마스터로 딜만 강해지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소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조금 이상하게 패치가 들어왔습니다. 은월부터 살펴보면 소운 장막이 단순 설치기가 된 것은 너무 좋은 변화입니다. 기존의 극딜기였던 소운 장막은 차수도 낮고 키다운 스킬이었기 때문에 불쾌한 경험이 많았던 스킬이었습니다. 단순 설치기가 되면서 사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쇼케에서 공개할 때만 해도 이런 대참사가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겨울에 6차로 소운 장막이 들어왔고 은월에게 중요한 극딜 스킬이었기 때문에 은월 본캐 유저분들은 많은 시간과 매소를 들여서 거의 풀강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운 장막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너프를 당하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극딜기를 없애고 그 딜을 다른 데로 분산시켰기 때문에 극딜 압축에서 극딜 분산이라는 새로운 운영진의 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캐릭터들이 모두가 원하는 것이 극딜 압축인데 극딜 압축은 고사하고 있던 것을 없애고 조치도 없어서 무척 황당한 상황입니다. 여우령 6차로 대체가 된다고 하지만 극딜기가 보여줬던 데미지를 여우령 하나에만 집중시켜줄지가 너무 궁금한 상황입니다. 지금 호령 개시로 환장하는 환여우령들도 제대로 메커니즘이 안 나와서 딜 너프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거면 소운장막 극딜기를 왜 없앴을까 합니다. 기존의 소운장막 극딜기가 여우령 귀문진, 파쇄연권, 요호진으로 분산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우령의 6차 강화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진짜 리콜 사태처럼 기존 소운장막을 여우령으로 바꿔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스킬 경험이 달라졌기 때문에 초기화를 아무 조건 없이 해줘야 합니다. 물론 내일 돼서 분산 투자를 보충해서 딜이 획기적으로 늘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조금 어지럽습니다. 아라는 콤보 카운터가 10씩 자동으로 차도록 변경되면서 뭔가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인스톨 마하가 사라지면서 콤보 카운터는 오히려 제대로 쌓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거기다가 아드레날린 제네레이터가 사라지면서 아드레날린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스킬 자체도 조용히 삭제가 되었습니다. 기존 아라는 콤보 카운터 1000을 쌓거나 아니면 제네레이터 스킬을 사용해서 바로 아드레날린 상태로 갈 수 있었습니다. 콤보 카운터 1000 제네레이터 6차 스킬로 아드레날린에 진입할 수 있었지만 리마스터에서는 6차가 아니면 무조건 1000 콤보를 만들어야만 극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딜을 초각성이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메꾸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각성도 은월의 소운결계처럼 지맘대로 발동되기 때문에 여기도 심각하게 은월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초각성을 수동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커맨드
핸드키라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드레날린에서 헌터즈로 중급기를 하면서 아드레날린에서 자동으로 변경되는 초각성에 맞춰서 초각성 극딜기를 사용하도록 극딜 사이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미도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또한 아드레날린 자체의 성능도 너프가 되었습니다. 기존처럼 스킬 강화 형식이 아닌 근본 없는 유사 서펜트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조금 기운 빠지는 리마스터입니다. 그냥 단순 극딜 발사대가 되어버려서 이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단순하게 한 가지씩만 다뤘는데도 8만 대장경이 된 것 같습니다. 내일 목요일 태섭에서는 중요한 문제들이 꼭 해결돼서 들어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또 봐요.